안녕하세요. 비주얼리스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늘은 패키지 디자인 이미지를 토대로 박스 모델링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이런 식으로 패키지 이미지를 전달받게 되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제품 박스 모델링까지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번 시간은 그런 경우를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핀터레스트에서 이런 패키지 디자인 이미지를 찾았는데 링크를 첨부해드릴 테니 이 이미지를 다운받아 주시고 그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나리오 4D를 실행시켜 주시고 먼저 프론트 뷰로 전환해 주신 다음에 단축키 Shift V를 누르시거나 이렇게 모드를 통해서 뷰 세팅에 들어가서 백으로 들어가 이미지에 다운받은 이미지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위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투명도를 높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인을 불러와서 방향을 전환해 주시고 세그먼트를 1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늘려서 우선 센터가 되는 듯한 이미지에 스케일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C를 눌러서 에디터블 해주시고 엣지 모드로 엣지를 선택해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동시켜서 크기를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옆부분도 늘려줄 건데 물론 정확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안쪽 면이기도 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형태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위로 올라가서 접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슬라이드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엣지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잡고 똑같이 컨트롤 이 부분도 그리고 포인트 모드로 이렇게 잡고 스케일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엣지를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로 스케일을 늘려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스케일을 줄여주겠습니다. 문도 슬라이드로 이렇게 엣지를 컨트롤 누르고 추가해주고 엣지를 잡아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웹에서 보는 패키지 이미지들은 실제 인쇄소에서 출력되고 커팅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여유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D로 모델링했을 때 사이즈가 정확히 잘 맞지 않기도 합니다. 조금씩 맞춰가면 되니까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주고 F1을 눌러서 퍼스펙티브 뷰로 바라보면 이렇게 박스의 전개도를 완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박스를 접어주기 전에 UV 맵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UV 에딧으로 화면을 전환해 주시고 박스를 선택하고 모두 선택해 준 다음에 UV 언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접은 대로 전개도가 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파일에 들어가서 New Texture를 눌러주시고 레이어에 들어가서 Create UV Mesh Layer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Save As로 저는 PSD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포토샵으로 들어와서 PSD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박스 전개도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다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키워주시고 오퍼시티를 낮춰서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부족한 이런 모서리 부분이나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은 레스터라이즈를 해서 스탬프 툴이나 해당 부분의 사이즈를 조절해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오퍼시티를 다시 켜주시고 UV 메쉬 레이어를 꺼주시고 저는 PNG 파일로 일단 PSD를 저장하고 PNG 파일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시네마4D로 돌아와서 레드시프트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적용시켜 준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노드 에디터를 불러오시고 단축키 C로 텍스처를 검색해서 이미지 텍스처에 우리가 만든 박스 PNG 파일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러에 넣기 전에 매터리얼을 보시면 프리셋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페이퍼로 바꿔주시고 컬러에 박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포토샵에서 만든 대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접어볼 건데 그 전에 우선 프론트 뷰로 들어가서 접힐 부분들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를 접힐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고 이걸 해주는 이유는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접힐 부분을 착각해서 옆에 다른 부분들을 접기도 하는 경우가 생겼고 무엇보다 이 엣지들을 활용해서 쉽게 셀렉션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엣지가 하나 중간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단축키 KL로 루프 패스컷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선택해주고 그럼 다 이렇게 선택해줬는데 여기서 셀렉션에 들어가서 스토어 셀렉션을 통해 우리가 선택한 엣지들의 데이터를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서 엣지 셀렉션 태그를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엣지들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필터에 들어가서 워크플레인을 꺼주시고 폴리곤 모드로 접힐 부분들을 선택해 줄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저장한 엣지들 중에서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단축키 UF 필 셀렉션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2를 눌러서 무브트를 활성화해 주시면 어트리뷰트 창에 이렇게 XYZ로 축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접힐 부분으로 축을 이동시켜 주시고 단축키 R로 이렇게 로테이션 해주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선택 단축키 UF 단축키 E 이번에 위로 올라와서 90도로 접어주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이 부분 선택 이번에는 Y축이 아니라 G축으로 당겨서 이렇게 접어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는 다시 Y축 안쪽 면들은 그대로 접으면 다른 부분들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역시 선택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다시 선택해 주시고 위로 조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90도보다 조금 더 들어가기 좁고 이 부분은 90도로 접어서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90도보다 조금 많게 접고 지금 반대로 접은 것 같아서 다시 위로 옮기고 이를 좀 더 접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무브트를 활용한다면 좀 잘못 접어도 금방금방 원하는 대로 축을 이동해서 수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줬는데 지금은 그냥 플랫한 면으로 접었기 때문에 폴리곤에 두께를 주어야 합니다. 두께를 주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클로스 서페이스와 디포머의 익스플로전 FX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클로스 서페이스는 근본적으로는 패브릭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디파이어입니다. 하지만 객체에 두께를 주는데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익스플로전 FX는 기본적으로 객체를 폭발하는 것처럼 파괴하는 디포머입니다. 하지만 파괴돼서 흩어지는 각 파트에 두께감을 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멈춰진 오브젝트에도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익스플로전 FX를 플레인에 넣어주고 클러스터에서 두께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두께를 만들어 줄 수 있고 클로즈 스페이스 역시 재료로 바꿔주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두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저는 클로즈 서페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클로즈 서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박스 모델링 같은 정계도의 두께를 주는데 익숙한 툴이기도 하고 이런 패키지화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햄버거 박스를 봤을 때 익숙하겠지만 완벽하게 직각으로 접혀있지 않고 인위적으로 안쪽으로 구겨버리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부피가 팽창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께를 어느 정도 주고 조금 더 얇게 주고 Subdivision 수치를 높이고 Factor의 수치를 높여서 이 두꺼움에 따라 두께가 표면에서 바깥쪽으로 밀려나도록 이렇게 팽창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이상하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 모서리 부분에 베벨을 주기 위해 플레인을 선택해서 베벨 디포머를 넣어주고 벨 사이즈를 작게 이렇게 살짝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냥 면이기 때문에 베벨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포인트 모드로 이 부분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선택 반대쪽도 이렇게 선택해서 단축키 MS 베벨로 Subdivision 수치를 살짝 높여서 이렇게 조금 각지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하고 레드시프트 렌더뷰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PD 디자인을 활용해서 박스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서치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제품의 박스 모델링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패키지 디자인에 많은 관심은 없었는데 이번 튜토리얼을 준비하면서 레퍼런스를 찾다 보니 너무 이쁜 디자인이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패키지 디자인을 서치해 보시고
시네마포디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